자, 다음 라운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붐씨 팀에서 아, 다음 주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누가 나올까요? 용녀용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까 뭐 퍼포먼스에서 우리 멋진 뮤지컬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아, 뮤지컬 스타가 저희 팀에도 있습니다. 어? 황혼이 나오냐? 자, 오늘 또 스타일이 방금 또 공연을 마치고 온 듯한 예. 그런 모습입니다. 어. 예. 요새 우리 형 분위기 좋아요. 아유, 요즘 저 잘 나와요. 맞아요. 예. 누구 한번 보내버릴까요? 보내버리다니. 누구 보내버립니다. 자, 세 분 남았습니다. 너 나와. 홍지윤, 별사랑, 그리고 박강성 대장님. 세 분 남았습니다. 나와. 어? 세 분, 아. 홍지윤 씨가 지금 살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별사랑, 홍지윤. 마음껏. 원하는 대로. 어? 핑크로켓, 너 나와. 어, 핑크로켓? 아, 핑크로켓? 진짜. 나옵니까? 나와. 자, 홍지윤입니다. 홍지윤 나와. 좋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자,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청춘하면은 네. 어, 좀 젊고 예쁜 그럼요.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예쁜 여우라는 노래. 예쁜 여우? 김혜연 씨의 네. 어머 세상에. 우림이랑 잘 어울리는 노래. 어, 우리 용녀님이 예, 황혼이 나오기 위해서 응원합니다. 예. 응원.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얼마나 예쁜지 보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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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가 몇 개 달린 거야,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저 꼬리 봐, 꼬리 봐. 어머, 어머, 어머. 어, 이뻐. 어머, 어머. 잘한다. 남자들은 믿지 마라 모두 늑대다. 자나깨나 남자 조심해. 조심해. 겉모습이 여러 여자 설레게 하는 남자들은 모두 늑대다. 늑대다. 3일 만에 나의 손을 잡아버리고 사랑한다 고백을 하네. 한 달 만에 내 입술을 훔쳐가고서 알렁뚱땅 결혼하자네. 분명히 남자는 늑대일 거야. 여자 마음 흔들어 놓는 그윽한 눈빛 달콤한 말로 내 맘을 사로잡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없어. 늑대에게 빠져버린 나. 그런 걱정 마세요. 나는 예쁜 여운걸. 섹시하다. 아니 맞네. Let's go, let's go. 분명히 여자는 여우일 거야. 남자 마음 들뜨게 하는 야릇한 미소 달콤한 입술 내 맘을 사로잡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없어. 야우에게 흘려버린 거. 그래도 좋아. 야우가 좋아. 나는 예쁜 여우야. 분명히 남자는 늑대일 거야. 여자 마음 흔들어 놓는 마세요. 나는 예쁜 여운걸. 예쁜 여우, 예쁜 여우, 예쁜 여우, 예쁜 여우. 아, 너무 좋네요. 잘 어울려. 귀여워, 자, 귀여워. 오, 아, 뭐야? 귀여워, 자, 귀여워. 94점. 뭐야? 아, 오늘 점수 다 나자. 다 나자, 다 나자. 기회야. 기회. 기회야. 지윤아. 네. 잘해라. 자, 오랜만에 온 기회예요. 어, 근데 94점보다 안 나올까봐 지금 마음이 조금. 네, 좀 쫄리네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어떤 노래입니까? 인생창가라고. 아~ 네, 이영웅 선배님. 지윤아, 네. 이기자. 진짜 기대 왕창. 박강성 씨 단독 응원 있습니다. 오케이, 박강성 씨 응원. 자, 화이팅! 자, 화이팅!
꿈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무엇을 찾고 싶었나. 아, 좋아. 잘해.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후회하지 않으리. 떠난 어제는 떠날 오늘로 남겨지기도 하지.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 불러주오. 내 이름 정강의 길 언제나처럼 또 두려워 버들강아지 활짝 웃는 날 후회하지 않으리.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눈이 내려도 좋아. 오 잘한다.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 불러주오. 이건 무조건 100이에요. 100! 100! 100! 하나, 둘, 셋! 이거야. 잠깐만, 이게 지금 문제가. 오케이. 문제가. 잠깐만. 잠깐만. 하지만 어쨌든 왔다. 너무 너무 잘했어. 너무 자, 이거 자, 문제가 있습니다. I am sorry. I am sorry.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I am sorry. 잘 된 거예요. 노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래. 몰랐어. 자, 일단은 진정하세요. 자, 들어가시죠. 진정하시고. 지윤이가 충격받았어. 어릴 때. 어떡해. 아, 지금 지윤이가 슬슬 앓고 있어요. 지윤이 형? 노래 너무 좋았고요. 네. 우리 선배님들께서 노래 부르는데 박강성 선배님이 앞에 나가서 쌍따봉까지 날렸어요. 정말 자,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니 음을 그 처리하는 그 기술이 예. 그 스킬이 있어야 되는 네네네. 노래인데 정말 잘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솔직히 내가 말하자면 네네. 너무 잘하길래 아유 이것도 100점. 나한테 그래요. 네 놀랐습니다. 좋습니다.